지난 여름 기록적인 가뭄에 고생한 농민들이 수확철에는 이른바 서리로 불리는 농산물 절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라니보다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농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청주의 한 브로콜리 밭. 60대 남성이 몰래 브로콜리 20송이를 따가다 농민에게 딱 걸렸습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사정사정 해봅니다. 하지만 농민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훔친 물건은 도매가로 2만 5천 원어치. 절도 혐의로 임의동향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이유는 수확철에 이른바 서리를 해가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이 농가에서 누군가 훔쳐간 브로콜리만 1.6톤. 산지 가격으로도 500만 원어치나 됩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의 가뭄으로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인데 가격이 오르니 절도범이 들끓고 있습니다. 농이 가져가는 사람들 몇 속이라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 셋, 뭐 열 사람 막 이렇게 모여버리면 대단한 거지요. 한 농가에서는. 막상 붙잡아보면 등산객이나 버섯을 채취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은 많지 않지만 농가마다 몇백 킬로그램씩 없어질 정도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고라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책이 없어요. 망쳐놓고 그 표지판까지 다 해놨어, 썰인데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도. 농산물을 훔치다 적발되면 소액이면 20만 원 이하 즉결 심판을 받지만 액수가 크거나 상습적이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